지금의 부실 시공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선분양입니다. 일단 돈을 받고 지어. 이게 흔히 말해서 선분양입니다.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물건은 아직 없습니다. 돈을 주시면 물건을 이제 만들게요. 만들게요 라는 말을 믿고 돈을 준다? 전 세계에 이런 제도가 없어요. 다른 나라는 잘 안 쓰는 방식. 아주 예외적으로 있을 뿐이지 이게 정말 찾기도 힘들어요.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어찌 보면 막기 힘든 일이기도 해요. 공기 줄이고 건축 자재 빼면 뺄수록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니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이 선분양 제도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 처음 드러난 거는 옛날 와우 아파트 사건이에요. 서울 한복판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와우 아파트가 통으로 무너진 거예요. 선분양을 하기로 했고 와우 아파트 건설하고 있는데 시멘트를 깔기로 한 업체랑 철근을 깔기로 한 업체가 다 달랐어요. 철근 업체는 철근 몇 개 빼도 모르겠지, 시멘트 업체는 모래 더 많이 섞어도 모르겠지 하면서 양쪽에서 부실 시공을 서로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그 뒤부터는 관리 감독에 대한 체계가 굉장히 조금씩 조금씩 보완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 저도 크게 실망을 한 게 보완을 한다고 해놨는데 아직도 이 지경인지. 그러니까요. 5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요.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비운의 부동산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미국의 존슨 대통령 때문입니다. 미국이요 갑자기? 존슨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우방 국가들을 순방하는 과정이었는데 서울에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 십수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 오기도 한 거고 역대 국빈 중에 국빈 행사를 해줬어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죠? 그때 전 세계적으로 존슨 대통령의 한국 방한을 전부 취재해서 보도를 했을 텐데 주변을 한번 쫙 잡아줘야 되잖아요. 규모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죠. 제일 번화한 시청 주변을 딱 잡았는데 참혹하기 그를 데가 없는 거예요. 다 조그만 집들이 있고. 그렇죠. 있고. 일본인들이 조악스럽게 만들어 놓은 적당 가옥이 그대로 그때까지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부 남산 중턱까지 환자촌이 쫙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게 보도됐고요. 대통령이 굳은 결심을 해요. 이건 안 되겠다. 집다운 집을 대대적으로 지어야겠다. 건설사 사장들 불러가지고 대대적으로 아파트라는 걸 좀 지어봐라. 현대식으로. 근데 그 건설회사 사장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한 채씩 조금씩 짓는 것도 아니라 대대적으로 지으라고 하시는데 뭔 돈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 전례가 없는 제도 하나를 생각했네요.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그 어마어마한 단지를 정주영 회장이 뭔 돈으로 짓겠어요? 국가가 허용해준 거죠. 선분양으로 해라. 돈을 받아라. 그리고 국가가 국민들은 안심시켜서 이게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사업임을 설명해줄게 해서 선분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거예요. 대형 건설사들이 근데 우리나라에는 몇 개 없잖아요. 시장을 끌어가게 된 배경은 뭐 어떤 게 있었나요? 여기를 다람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니까. 그리고 거기다 아파트 지었으면 이건 땅값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돈을 붓는 거예요. 양쪽 강변에 저기 잠실까지, 이쪽 한강 쪽에서는 용산에서부터 저쪽 그 우리 광진구까지 전부를 그 방식으로 전부 개발한 게 그 당시 대표적인 건설회사인 현대, 그 다음에 대림, 그 다음에 뭐 동아 뭐 몇 군데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걸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진짜 대한민국의 거부 아닌 거부가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야 이거 돈 된대 하면서 다른 시내들이 막 덤빌려고 해.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할까? 진입장벽을 하는 거죠. 어서 이 잔챙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청은 줄게. 하청 받아서 해. 이렇게 하는 형태로 슬슬 독과점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은 2023년인데 왜 아직도 그런 일반적인 소비재를 살 때에는 통용되지 않는 선분양이라는 방식을 왜 쓰고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급격히 올라가는 국민소득에 맞춰서 주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은 선분양으로 이미 떼돈을 벌어서 어마어마한 재벌 기업이 된 소수 건설회사 말고는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때그때 집을 지어줄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거예요. 지자체장도 큰 기업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중소 브랜드를 가진 건설회사들에게 아파트를 짓는 게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현대나 레미안이나 GS를 하는 게 나을까요? 브랜드 아파트로? 그럼요.
악순환이 되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만 아주 독특하게 선분양으로 일부 건설회사들이 진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버렸고, 그리고 그 재벌 기업이 된 회사들이 이제 그 룰을 만들어가는 거예요.그럼 이게 만약에 후분양 제도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막기는 어려운 걸까요? 상대적으로는 막기가 수월해요. 왜냐하면 현장에 와서 완성된 걸 보고 내가 살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적어도 완성된 상태까지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비용이 일부분 소비자한테 전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있고, 후분양은 대규모 단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국민들도 차라리 선분양은 계속하되, 왜냐면 그러면 또 건설회사들이 중도금 무이자로 막 해주잖아요. 그런 것도 있으니 관리감독을 좀 잘해주십시오가 아직까지는 대세인 것 같아요. 후분양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후분양의 전형입니다. 어느 건설회사가 100% 그 건물과 그 땅을 매립하는 데 모든 돈을 다 투여한다? 야, 이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최근에 그래도 후분양 제도가 어느 정도 들어오긴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둔촌주공이 제가 알기로는 후분양이었는데, 후분양의 공통점은 그 근처의 시세보다 더 비싼 시세. 대표적으로 한남 더힐도 일부 후분양이었고, 그 다음에 여의도에는 브라이튼이라는 게 지금 후분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공통점은 어마어마한 초고가에 어마어마한 조망권을 자랑하는 곳들이에요. 둔촌 주공도 그 대규모 단지는 건국 이래 그 이런 서울 한복판에 이런 규모 없다 할 정도니까 그 우리나라 모든 건설회사가 다 들러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후분양이라는 건 정말 노른자 위 동네, 그리고 블루칩이 될 동네, 그런 데서만 일부 가능했던 것이죠. 아직까지는 그냥 대세 99%는 다 선분양이에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아파트 부실 시공이 없어지려면 관리 감독 제도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가 결론이 되겠네요. 사실은 그래 보여요.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면 막으려면 막을 방법도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또 짓고 있잖아요. 이제 뒤늦게 서울시에서 하려고 하는 드론으로 영상. 예, 영상으로 확인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래도 아주 자연스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후분양이긴 해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